원피스 아직까지도 현상금이 공개되지 않은 캐릭터 탑에 순위와 가상현상금도 책정하였으니 감안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12. 이반 코프. 이반 코프는 혁명군의 군대장으로 최악의 범죄자 몽키디 드래곤의 절친한 친구로 바솔로미 쿠마와 함께 혁명군의 창설 멤버입니다. 전세계 뉴아프들이 동경하는 뉴아프만 왕국의 여왕이기도 하죠. 이반 코프는 혁명군 군대장 중 유일하게 현상금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펠다운 레벨 5가 억대의 현상범들이 잡히는 곳임을 감안하면 최소 1억은 넘을 테고 임펠다운에서 마젤란을 농락하는 모습과 정상전쟁에서 아카이누를 상대로 이반 코프가 괴상한 공격을 하자 아카이누는 이반 코프를 보고 소문대로 기묘한 기술을 쓴다며 너 같은 놈을 상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날려버려 처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상디의 두 번째 스승인데 당시 왕국의 쿠마의 능력으로 날려온 상디가 이반 코프에게 1대1 결투를 제안하나 이반 코프에게 탈탈 털리고 말았죠. 그래도 상남자인 상디가 마음에 든 이반 코프는 상디에게 뉴커머권법의 비기 바이탈 요리의 레시피를 걸고 승부를 하는데 만약 이긴다면 요리의 레시피는 물론 바다에 나갈 배라든가 원하는 건 전부 해주겠다 제안하고 루피의 메시지를 본 상디는 이것을 단련이 기회라고 보고 이반 코프의 제안에 응했죠. 우스꽝스러운 외모와 개그스러운 면모로 얕보일 수 있지만 명색이 혁명군 지군 군대장이자 혁명군의 창설 멤버 중 한 명으로 그 위상에 걸맞는 강함을 가진 상당한 실력자이므로 만약 제가 책정한다면 10억 베리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9위 코즈키 오뎅. 코즈키 오뎅도 마찬가지로 현상금이 공개되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작중에서는 흰수연배에서 활동했을 때 수배설을 언급한 게 있으므로 현상금이 그래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뎅은 어렸을 때부터 개망난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경박하고 아주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지만 동시에 쾌활하면서도 굉장히 쿨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즈키 오뎅은 비록 카이도우의 몸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지만 카이도우의 필살기 4명팔괴 한 방에 나가 떨어져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적왕 로저의 카무사리를 맞고 피만 토했을 뿐 기절하지 않았으며 로저의 왼팔 스코퍼 가방과 대결을 하였는데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와노쿠니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코즈키 오뎅은 물러서지 않고 흰수염에게 계속 도전하여 자신을 배에 태워달라며 때를 쓰는 정말 기가 막힌 깡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로저와 함께 라프텔에도 도달했으므로 이런 걸 다 감안하여 만약 현상금을 매긴다면 15억 베리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8위 시류. 검은수염 해적단 2번선 선장으로 과거 임펠다운의 간수장이었습니다. 마젤란과 나란히 임펠다운의 2대 간판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분 내키는 대로 수인들을 마구 학살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지고 있어 레벨 6에 수감되었다가 티치를 만나 해적으로 전향했습니다. 그리고 하치노스 섬에서는 압살롬의 능력 투명투명 열매를 먹어 투명화와 검의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나중에 조로와 싸울 때 많이 버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비능력자 시절에도 마젤란과 동격의 강자였고 마젤란도 시류가 검은 수염 해적단을 단신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정도로 시류의 강함을 어느 정도 인정할 정도였죠. 시류와 동격이라 서술된 마젤란이 보여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면 시류 역시 어지간한 칠무의 수준을 가볍게 뛰어넘는 강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므로 만약 현상금이 책정된다면 20억 베리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7위 벤베크맨. 빨간 머리 해적단의 부선장으로 자신의 강함에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전투력과 지능으로 샹크스와 비견되는 그의 존재는 신세계의 맹자들도 후두루들거리게 만듭니다. 필름레드에서 공개된 추가 설정에 의하면 폐기와 총을 능숙하게 활용한다고 합니다. 사왕 최고 간부 중 유일하게 부선장이며 샹크스에 비견된다거나 볼사리노가 위험을 숙지한다는 식의 화려한 일반적인 사체관과는 차별화되는 설정을 가졌습니다. 이 덕에 사체관들 중에서도 유독 독보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총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와노쿠니 편에서 실제로 이조가 무장색 폐기를 총알에 씌워서 날리는 전투 방식을 보여줬던 것을 감안하면 총 자체의 위력보다는 강력한 무장색 폐기가 위력의 원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현상금은 21억 베리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6위 스코퍼 가반. 원피스 블루 딥 설정집에 따르면 스코퍼 가반은 로저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합니다. 스코퍼 가반의 전투 방식은 양손에 손도끼 두 자루를 쥐고 싸운다고 하죠. 정확한 직책은 불명이나 레일리와 나란히 움직이며 이름이 스코퍼인 만큼 선장 골드 로저, 부선장 실버즈 레일리의 뒤를 잇는 3인자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죠. 현재까지도 작중 행적도 많이 비춰지지 않은 인물이라 정확한 강함은 미지수지만 로저 해적단과 흰수염 해적단의 대립 당시 코즈키 오뎅과 겨루는 것을 보아 오뎅과 비슷하게 로저, 거프, 흰수염, 생고쿠 같은 세계관 최강자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면 적수가 거의 없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로저와 오뎅의 첫 대면 때 앞에 먼저 있던 레일리와 스코퍼 가반을 보고 너희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라며 먼저 오뎅에게 돌진하는데 상대가 오뎅인데 로저랑 동급으로 취급받는 레일리가 다칠까봐 로저가 물러나라고 할 리는 없고 레일리도 그냥 싸우고 싶을 뿐이잖아 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유로 오뎅 같은 강자를 받아내지도 못할 가바니 레일리랑 앞에서 대치할 리가 없기에 높게는 상황 아니면 사채강급 전투력을 지닐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므로 30억 베리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5위 아오키지. 해군이 근본인 아오키지는 오랜 시간 동안 스승 가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대장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의관에 대해 의문이 생기고 해군 원수 자리를 두고 아카이누와 대결해서 결국 패배. 해군을 나와 결국 검은수염 해적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티치는 그의 강함에 매료되어 동료로 들어오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도 티치와의 티키타카가 잘 되는 모습이 나와 이 해적단에 들어가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승가포와의 싸움에서 별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포틀랜드에서 사체관인 샬록 크래커를 얼리는가 하면 검은수염 해적단의 바스코 샥과 산호한 울프를 얼려버린 전적이 있으며 상황 앞에서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 전직 원수 후보다운 상당한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상금을 책정한다면 32억 베리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위 레일리. 레일리는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이자 검사이며 모든 패기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최강자입니다. 그리고 루피를 성장시킨 스승이었으며 그의 강함은 원피스 팬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설명하자면 해군대장 키자루를 가볍게 상대할 수 있는 폼을 보여주었고 예전 견습 마르코를 한 손으로 막는 미친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왕 검은수염에게 붙잡힌 행콕을 구해주러 와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행콕을 풀어주고 섬을 나가라고 하자 티치는 군말 없이 나가는 엄청난 위압감을 보여주었죠. 이 장면으로 사왕도 상대하기에는 무척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전성기의 사왕을 상대로 전성기가 한참 지난 단 한 사람의 순수한 전투력을 통해 불리했던 균형을 맞춘 것이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로저의 현상금이 55억 베리로 공개되었는데 그의 오른팔인 만큼 레일리도 상당히 뛰어날 것으로 보여 35억 베리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위 몽키디 드래곤. 드래곤은 세계 최악의 범죄자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반대 세력으로 혁명가로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가족도도 정말 대단한데 일단 자신의 아버지는 해군 영웅 몽키디 가프이며 해군에서도 레전드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위상과 힘 모두 막강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드래곤의 전투력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해군 영웅의 피가 이어져 몽키디 드래곤도 상당히 미친 폼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사보에게 상대의 핵심을 뚫는 용조권을 습득하게 만들어준 인물이며 사보가 사용하는 용조권의 위력을 봤을 때 드래곤의 실력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죠. 게다가 정상전쟁에서 루피가 폐왕색을 발휘하자 드래곤의 아들이니 당연하다는 식으로 폐왕색 패기를 가진 것이 확실해졌는데 지금까지 폐왕색 패기 사용자 중 약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에이스만 해도 아직 젊은 나이에 그것도 상대가 하필이면 자신의 상위종 열매를 가진 세계관 최상위권 강자였다고 그렇게까지 대단한 강자로 여겨지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건 해적왕의 아들이라 잠재력이 엄청난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가 그래도 7무의 중위권급은 되었죠. 더욱이 지금껏 등장한 폐왕색 폐기 사용자는 모두 최소 7무회급 이상의 강자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세계 최악의 범죄자인 만큼 현상금도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피스의 세계에서 현상금은 단순히 강함의 척도가 아닌 세계 정부에 미치는 위험도의 척도이므로 직접적으로 세계 정부의 전복을 꾀하는 드래곤의 현상금은 로저의 현상금 55억 베리와도 동급으로 생각하여 50억 베리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위 록스. 록스 해적단의 선장으로 작중에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인물이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때때로 나타나는 뒤에 이름을 지닌 해적으로 로저의 최초이자 최악의 적이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로저가 해적왕으로 군림하기 이전에 세계 최강이자 최악이라고 불렸던 미친 대해적이라고 하죠. 대박인 게 여기 있던 해적단에는 지금의 레전드들이 득실득실 모여있었다 하죠. 거기에는 전사왕 흰수염 그리고 빅맘 그리고 카이도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금사자 시키, 캡틴 존, 응부, 왕직 등 역사에 이름을 남긴 전설적인 해적들이 있었죠. 거의 무적의 해적단이나 다름없었다고 보면 되죠. 과거 갑벨리라는 섬에서 철룡인의 노예를 지키기 위해 나선 가프와 해적왕 타이틀을 가진 로저가 손을 잡아 록스랑 싸워 그날 멸망했다고 합니다. 전설 두 명이 같이 싸워야 할 만큼 그의 강함은 미쳤던 것으로 보이죠. 누구도 막지 못했던 악의진격을 저지해 갚는 그때부터 해군 영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록스는 세계의 왕을 목표로 세계 정부가 숨기려 하는 금기에 과할 정도로 접근했던 데다 해적과 세계 정부 소속 해군이 서로 협력했다는 사실 및 사건 자체가 정부의 은폐 공작 탓에 그 존재가 정말 어마무시했다는 게 증명이 되죠. 그러므로 60억 베리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위 조이보이. 현재 조이보이는 공백의 100년 시대 때 현재 정부에 대항한 패배 인물로 보이며 이무가 과거 조이보이가 썼던 것으로 보이는 거대 밀짚 모자를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무의 라이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라프테를 발견한 인물이고 보물 원피스를 갖다 놓은 인물로 보이죠. 공백의 100년 세대 때 현재 최종 보스로 거론되는 이무와 필적하는 상대면 그래도 그의 실력은 최강으로 보이며 계속 떡밥으로 나오고 있는 태양의 신 니카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100억 베리로 책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주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